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17년 8월 30일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예, 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용의 재판, 그 다음에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실시간 1위를 차지하면서 원세훈의 재판이 실시간 1위를 계속 달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 2심에서 어떤 3년의 어떤 실형을 받았던 원세훈이가 대법원에서는 2심의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오늘 다시 그 판결이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 대법원에서 이렇게 파기환송이라는 것들을 하면 2심이 증거 부족이나 그런 거 뭔가를 잘못 했기 때문에 다시 판결해보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 반기를 든 거예요, 오늘. 정확히 보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 반기를 드는 판결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원세훈 측은 뭐 이제 뭐 대법원의 상고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오늘 원세훈의 구속 의미,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은 MB로 향하는 윤석열의 칼끝. 원래 윤석열은 MB가 정조준했었죠, 처음부터. 그 다음에 박성진 중기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자한당에서도 버림받는 박근혜. 아주 이례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같았으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었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으로 다시 그 고등법원에 넘긴 판결이 대법원에 그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실형을 때렸다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일어날 만한 일이 아니었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부터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던 게 뭔지 아시죠? 그 3당 통합, 그치? 3당 통합에 여러분들 그 제가 뽑은 것 중에 김무성이랑 정진석이가 만들고 있는 무슨 뭐 학회 같은 거,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라고 계속 얘기했었잖아, 기억나요? 지금 김무성이랑 정진석이가 움직이면서 초당정 연구 모임을 만들고 있다. 그 이름이 열린토론 미래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내가 저번 주부터인가 계속 얘기했잖아. 지금 이것들이 연구 토론 모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하는 짓 보니까 이거 3당 통합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안철수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그 굉장히 속도감 있게 3당 어떤 연합 또는 통합이 그 일어나고 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얘기할 거고. 예, 오늘 이것저것 중요한 것들 헤드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심층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원세훈 재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예, 단신부터 얘기하고 넘어가고 심층 분석에서 다룰게요. 민주당, 여러분들 오늘 원세훈이가 결국은 그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 민주당에서 논평을 뭐라고 냈냐면, 원세훈 독단이라고 믿을 국민이 없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공직 생활을 30년 한 사람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대선에 개입하고 불법 선거를 저질렀겠어요. 중요한 건 뭐죠? 국정원장을, 여러분들 원세훈이라는 국정원장을 유일하게 임명할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이고 유일하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도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MB는 정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네, 오늘 박주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원세훈 재판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B는 왜 부정선거라도 해서 박근혜 당선을 시키려 했을까? 결국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MB가 집권 5년 동안 국민의 세금을 자기의 수익 모델로 삼은 헌정 당군 이래 최초의 개 도둑놈이었죠. 한마디로 자기가 헤쳐먹은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발각될까봐 결국 MB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5년만 좀 연장하자. 바로 정권 교체가 되면 무서운 사정의 칼날이 들어올 거니까
전 정권을 박근혜 정권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전전 정권이 되는 거야. 사실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정권을 단죄하려면 전전 정권이 되겠지. 그래서 MB는 그런 꼼수를 썼지만 결국 MB가 감옥 가는 것은 5년 연장된 것밖에 안 된다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의당의 논평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세훈에게 지시한 MB를 이제 수사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먼저 MB부터 수사한다 그랬다 그러면 저들이 정치 보복이다 발악이다 어떤 자한당과 전 수구 세력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겠죠. 참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윤석열 지검장 정말 치밀하게 한마디로 외곽 수사 외곽에서 증거들을 찾아갖고 점점 안으로 조여 들어오면서 정말 치밀한 수사였던 것 같아요. MB를 먼저 정조준한다라고 만약에 청와대나 검찰에서 MB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발표를 먼저 했다 그러면 저들은 굉장히 저항이 심했을 텐데 국정원 댓글 부대가 있었나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외곽에서부터 여러분들 조여다 보니까 결국 한마디로 먼저 중심을 치는 게 아니라 포위망을 좁히면서 도망갈 자리를 정말 이게 수사 기법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세훈은 누구의 유일하게 원세훈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명박이었죠. 그래서 국민의당 원세훈에게 대선 개입 지시한 사람 밝혀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국민의당이 어떤 상황이냐면 호남파들은 굉장히 어떤 MB나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를 많이 내는데 지금 MB 그 국민의당 안에서는 두 개의 정당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MB를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 MB를 최종 그 목표는 MB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갖고 지금 국민의당은 도대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국민의당이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의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안철수라는 대표가 들어서고 당의 정체성을 강한 야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안철수는 강한 야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민주시민들과 촛불 국민들이 볼 때는 누구를 위한 강한 야당이냐?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게 강한 야당이냐? 아니면 적폐 세력들에게 무서운 칼자루를 들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협조하는 것이 강한 야당이냐? 안철수는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좀 난리가 났었어요. 그 청와대에서 어떤 난리가 났었냐면 지금 4강 대사가 발표가 됐어요. 주미대사의 조윤재, 주중대사의 노영민, 주일대사의 이수훈 이게 내정이 됐는데 이게 여러분들 사실 이 각 국의 대사를 임명할 때는요 아그레망이라 그래갖고 그 국제 관례를 따라야 돼요. 그냥 장관 임명하듯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장관을 내부에서 인선을 내정자로 딱 만들었을 때는 외교부에 일단 심사를 거쳐야 돼요. 순서가 이 대사들은 그냥 함부로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해버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 어떤 누구를 내정을 하면 그걸 외교부에서 심사를 해갖고 이 사람이 결격 하자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외교부에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만약에 주일 대사면 일본에 이런 대사가 내정됐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대사가 이번에 우리 주미 대사로 어떤 내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게 아그레망이라 그래요. 그게 국제적인 관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서 이게 청와대가 오늘 굉장히 중앙일보가 먼저 터뜨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자들에게는 여러분들 엠바고라는 게 있어요. 엠바고. 그 엠바고가 뭐냐면 기자들에게 사전 어떤 내용들을 인지시켜주고 보도 시점을 언제부터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엠바고라고 있는데 중앙일보가 어떻게 보면 이런 국제적 관례를 깨고 먼저 4강 대사를 발표함으로써 청와대가 굉장히 난처하게 됐던 거예요. 난처해가 돼갖고 급하게 주중대사 임명이 아니라 내정자로 바꾸면서 어떤 관례를 깬 어떤 청와대가 먼저 언론에서 터뜨려버리니까 청와대가 관례를 깨고 순서가 외교부에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 국가의 동의를 얻는 건데 어떤
공관장 임명의 어떤 순서가 오늘 좀 잘못됐다라고 그 여러분들에게 그래갖고 오늘 중앙일보에게 청와대에서 굉장히 좀 유감의 표시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김무성 이제 대놓고 김무성이가 통합 논의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2, 3일간 아니 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3당 통합, 3당 통합하면서 계속 얘기했잖아. 응? 이제 대놓고 김무성이가 통합 논의 활발히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통합 논의의 정치적인 배경과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귀가 다를 정도로 이제 전문가들이 되실 거. 누가 3당 통합, 야 너 이게 얘네가 왜 이런, 여러분들은 솔직히 저희 방송 시사타파 방송 듣고 어디 가갖고 정치 얘기하면 여러분들 많이 딸리지는 않죠.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너 왜 이러는지 알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야 결국은 문재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저히 이 보수가 분리, 수구가 분리돼서 선거에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은 3당 통합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 얘네들이 진짜? 이렇게 하다가 넌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 그렇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여러분들 어떤 아마 그런 것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열린 토론 미래, 이게 여러분들 제가 오늘 공식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초당정 연구 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라는 게, 제가 이런 게 있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지금 어떤 그 모임을 김무성과 정진석이랑 뭐 바른정당 애들을 모여갖고 정치 세미나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여러분들 그 통합 논의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 드디어 열린 토론 미래라는 것을 30일 공식 출범했어요. 오늘 오늘 나온 거야.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혁신위에서 저 박근혜 출당 조만간 결론 내리겠다. 그쵸? 박근혜 출당 조만간 결론 내리겠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 의미는 자한당에서도 버림받는 박근혜, 이거 뭐냐면요, 결국 여러분들 박근혜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떨어졌죠. 끈 떨어진 가시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한마디로 게르기 돼버렸죠. 자한당에서는 더 이상 뭐 박근혜 늘 여태까지 참 더러운 정치인들이에요. 박근혜 팔고 박정희 팔아갖고 대구 TK 지역에서 TK나 PK 지역에서 그렇게 당선됐던 인간들, 이제는 참 정치는 여러분들 의리가, 내가 늘 얘기하자면 정치는 좀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의리를 기대하는 것도 참 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결국 이게 뭐다, 어떤 수다, 추석 전에 추석 밥상에 박근혜 출당 카드를 던짐으로써 추석 이후에 어떤 개헌과 그 합당의 어떤 정치 이슈를 선점하려는 자유한국당과 이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이 결국은 박근혜를 끝까지 희생양으로 삼아서 박근혜에 의해서 정치 이득을 본 자들이 박근혜를 끝까지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정치적 이득을 벌리려는, 결국 박근혜는 추석 전에 우리 고향으로 향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박근혜 출당됐으니까 보수가 혁신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KBS, MBC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언론에서 사상 유례 없는 기자들과 PD 그리고 방송 언론인들이 파업을 하고 있죠. MBC 파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찬성률이 92.3%, 사상 최고의 여러분들 그 파업 참여율이 일어났고, 사실상 언론인들이 9년 동안 당했던 그 핍박과 어떻게 보면 보도 뭐 이런 것들의 제약, 한마디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언론이 아니었죠. 한마디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많은 어용 언론인들이 출세를 하고 진실을 외치고 진실을 보도하려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쫓겨나면서 많은 어떤 그 이게 정말 직장, 그래서 관둔 직장인들도 많았죠. 언론인들도. 지금 KBS와 MBC는 제가 볼 때는 곧 정상화가 뭐 멀지 않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권력자가 어떤 이 방송의 정상화를 정말 계속 말씀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MBC와 KBS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 SBS도 개판이거든. 이 SBS도 우리가 여러분들 꼭 정상화를 요구해야 돼요.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가장 노무현 대통령의 일베 사진을 한두 번도 아니고 사실 여러 번 방송 사고를 냈던 게 SBS였고 SBS의 지배구조도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굉장한 어떤 그 사익의 사유화의 어떤 멍에 계속 젖어들고 있어서 제대로 된 민영방송으로 태어나려 그러면 SBS도 어떤 이런 개혁 적폐청산의 어떤 이 부역자 언론인들도 SBS에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KBS, MBC도 중요하지만 SBS도 어떤 이런 방송국 자체가 여러분들 사유화되고 있던 게 사실이었고 우리가 그 SBS도 예의 유심히 여러분들 예의 주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나 2017년도 우리가 여러분들 각 정부에서 집행하는 돈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박근혜 정부 예산이죠. 지난 정부 박근혜가 짜놓은 예산 갖고 지금 국민들이 쓰고 있죠. 여러분들 그쵸? 지금 박근혜 정부 갖고 쓰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들 지금 2018년도 예산안을 지금 거의 기획재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죠. 거의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편성이 됐죠. 429조. 내년에 예산이 429조고 보건과 복지 고용 예산은 12.9% 증가한 반면 사회 간접 자본 즉 SOC 막 그 교량을 도로 항만 교통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늘 여러분들 그 옛날에 비판했던 게 맨날 멀쩡한 보도블록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SOC 사업의 일환에 들어가는 돈인데 이런 예산을 20% 줄이면서 굉장히 그 야당에서는 보건과 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피부를 느낄 수 있는 돈들이기 때문에 퍼플리즘 그 정책이라고 예산이라고 지금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뭐 도로가 뭐 길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나면 그 공을 정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 없던 길이 나오고 그러면 아 무슨 뭐 우리 그 국회의원이 이 지역구 바뀌더니 다들 그게 정부가 노력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잘했다 아니면 시장이 잘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복지와 보건에 돈을 늘리는 걸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퍼퓰리즘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어떤 예산들 눈에 띄는 어떤 예산들이 눈에 띄었나 편성되었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예산도 있어요 할 정도로 어떤 눈에 띄는 예산들이 늘어났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정부가는 내년 7억 8,200만 원을 들여 고기넷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고기넷은 축산물의 산지, 도매, 소매 가격을 수집 제공하는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축산농가와 축산물 취급상인, 축산물 소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폰을 통해 산지, 도매, 소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고기넷이나 축산물 가격 비교 이런 것들을 정부가 왜 이렇게 새로운 예산에 편성을 하냐면 결국 여러분들 그 농촌에서 우리가 늘 뭐 배추값이 막 금배추 이런 얘기할 때도 실질적으로 출하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똥값을 주고 중간 상인들의 엄청난 폭리를 취해서 최종 소비자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우리가 그 늘 그 사게 되잖아요. 결국은 중간 상인들이 모든 돈을 벌고 사실상 농사를 짓고 그 어떤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큰 여러분들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간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고기넷이라는 어떤 이쪽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7억 8,200만 원을 쓰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유기 동물을 입양하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됐어요. 전체 예산 중 7억 5,600만 원은 유실, 유기동물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지원되고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유기동물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요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 단가는 최대 20만 원으로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 등을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뱀장어 전용 고속도로 설치.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어서 들어오시고요. 주요 강 하구에 설치된 제방에 뱀장어 전용 어도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뱀장어는 유영 능력이 낮아 일반 어류와 같이 뛰어오를 수 없기 때문에 기어오려는 실뱀장어의 습성을 반영한 특수 어도를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뱀장어 자원 회복과 양식 사업을 보호해 국민에게 뱀장어를 안정적 먹거리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4억 3,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예산이 뭐냐? 양식장에서 전기 생산. 양식장에서 전기가 나는 세상이 열립니다. 정부는 실외, 양식장에 태양광 발전기를 지원, 양식장 소요 전력을 자체 수급하고 남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 사업에 12억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웃긴 예산이 어떤 게 있냐? 군인들도 바디워시로 샤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저희 때도 군 생활할 때다그 다이알 비누로 했거든요. 여러분들 다 군생활할 때 기억나시죠? 우리 때만 해도 무슨 그 샤워 무슨 뭐 샤워 그런 게 샤워 크림이 어디 있어요? 다 다이알 비누로 했거든요. 군대 가면 머리도 다이알 비누, 샤워도 다이알 비누, 전부 뭐 다이알 비누로 했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병사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신세대 장병들의 선호를 반영해 개인용품으로 바디워시를 신규 보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바디워시는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세수비누, 치약, 칫솔, 샴푸와 마찬가지로 현금 지급되며 이를 위해 48억 3,4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서 정부는 바디워시 보급이 병사들의 위생 여건 개선과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경찰 순찰도 빅데이터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예산인가 봤더니요. 8억 2,400만 원을 들여 범죄 분석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이 요청하는 순찰 장소, 시간과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순찰 궤적을 구현, 경찰의 순찰 동선을 반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순찰 궤적은 순찰 요원의 태블릿으로 즉시 전송돼 서로 겹치지 않고 주민의 희망하는 장소에 즉각적인 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위니님 고맙습니다. 세계 소방관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세계 소방관들의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힘과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 경연 대회도 열린다. 여기에는 약 50여 개 나라의 소방관과 그 가족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철인 3종 최강 소방관 경기, 소방관 요리 대회 등75 종목을 8일간 진행한다. 이 대회에 책정된 예산은 9억 3,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국 고전 총관 평가대로 동북공정에 대응, 중국 고전 문헌 동북공정인 유장과 역외 한적 편찬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고전 총판이 평가되어 이는 중국의 고서 공정에 따른 한국 전통 사상 학술 문화의 중국 아류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3억 원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산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세심하게 어떻게 보면 2018년 예산 중에 이런 이색 사업들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오늘 단신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원세훈 재판의 의미와 MB로 향하는 윤석열의 칼끝이라는 내용으로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원세훈 어떤 전 국정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원세훈이가 우리가 그 국정원장이었고 대선에 댓글 공작에 있어서 최종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구속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원세훈의 여러분들 그 죄는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공직선거법 위반. 결국은 원세훈이가 국정원법 및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여러분들 선고를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원세훈이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치?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게 오늘의 이 의미는 딴게 아니야.
원세훈이가 댓글, 그들이 여러분들 막 댓글 공작할 때 뭐 댓글 몇 개 달았다고? 어, 댓글 몇 개 달았다고? 무슨, 어? 그 대선 개입이냐?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나, 어, 수구 세력들이 늘 떠들었는데, 이제 법정에서 원세훈이가 대선에 개입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게 국기문란이거든, 이건. 어떻게, 어? 공직자들이, 그것도 대북정보를 첩보활동을 해야 되고, 국정원의 시선은 늘 국가의 안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국민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짓거리를 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의미로, 그것도 어디다? 사법부에서 원세훈의 대선 개입을 확정지었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 의미를 여러분들 가져야 돼요. 그쵸? 4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약하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국정원장 임명 누가 한다? 유일하게 국정원장을 임명하는 걸 누가 한다? 대통령이 해야죠. 그러면 국정원장에게 지시하는 사람도 국정원장이 유일하게 보고하는 사람도 누구다? 국정원장이 무슨 내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 아니지. 유일하게 국정원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세훈이가 결국 이번 판결에 의해서 대통령 대선에 개입했다는 건 뭐야? 이명박이가 대선에 사실상 개입을 해서 박근혜 정권을 한마디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다는 우리가 늘 우리끼리 하던 얘기가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증명됐다는 큰 의미를 가져야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 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별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명박이가 대선의 국정원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 창출에 공모를 했고 중요한 건 뭐다?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이 없는 정부였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치?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탄핵이 마땅한 정부다라고 이제서라도 뒷받침은 애시당초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 같은 정부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이가 국정원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상대방 후보였던 문재인 대표의 그 당시에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국정원 한마디로 관권 부정선거가 총체적으로 일어난 선거고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 없는 그렇죠 불법 정부였다는 것을 법정에서 확인시켜주는 아주 의미 있는 판결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끝. 예, 뭐 사실 이게 핵심이야.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 근데 이거만 알면 다 된 거야. 그렇잖아. 이게 사실 오늘 핵심인데 농담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여러분들 그 따져보겠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박근혜 정권은 탄생이 부끄러운 정부고 그렇잖아. 이명박이가 불법적으로 대선에 국정원을 통해서 개입했고 박근혜는 그런 부끄러운 정부고 그런 부끄러운 정부를 국민이 심판해서 탄핵시켰고 그러면 탄핵이 너무나 정당화되고 국민이 옳았다는 걸 사법부에서 인정하는 아주 역사적인 판결로 봐야 되는 거고 한마디로 법원에 의해서 이런 사실이 완성돼 우리가 소리 소문 없이 뭐 아고라 각종 뭐 페이스북 그 SNS에서 우리가 늘 말로만 했던 불법 정권 이명박의 대선 개입 이명박이가 국정원장 원세훈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해서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였다 이런 너무나 우리끼리만 얘기했던 것들이 사법부에 의해서 사실로 법원에 의해서 완성됐다라는 큰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고 한마디로 오늘의 선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전 원장이 불법 대선 개입에 법원에 의해서 인정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럼 오늘 재판은 어떤 경로로 의해서 일어났나 1심 재판부는 불법 선거 한마디로 불법 정치 개입만 1심에서는 정치 개입만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 대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개입의 문제는 무죄를 판결했었어요. 근데 2심에서 2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 개입과 불법 대선 개입이 중요한 거야. 1심에서는 불법 대선 개입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2심에서는 불법 대선 개입을 인정해갖고 사실상 실형을 살게 즉시 구속을 시켰었는데 오히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이라는 2심의 어떤 증거 능력이 부족하니까 다시 심사하라 그러면서 파기환송이라는 건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면서 사실상 대법원이 저런 자기 상급 그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할 경우에는 대부분 그 불법 대선 개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기소를 유지하려는 게 검찰이고 사법부도 그렇게 판결을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고등법원에서 상급법원에서의 어떤 명령을 과연 반기를 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그런 그 의미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원세훈이는 4년이야. 그럼 원세훈이를 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교사자. 그렇잖아. 원세훈이가 공직생활 30년을 하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다음 대선에 개입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우리가 4.19 혁명이 일어난 게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일어났잖아요. 3.15 부정선거 때도 그 당시에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어요. 이거는요. 3.15 부정선거보다 더 큰 부정선거였어요. 국가의 관건기관들이 총동원을 했어요. 여러분들 사실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국정원만 대선 개입한 건 아니지. 앞으로 밝혀질 이명박의 대선 개입은 국군 503부대를 동원한 사이버 사령부의 전폭적인 대선 개입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명박이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만 지시한 게 아니라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서 대선 개입한 것도 여러분들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원세훈이는 징역 4년. 그러면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 지검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될 때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 거의 80% 퍼즐을 맞췄다는 얘기를 했어요. 거의 80%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80%의 퍼즐을 맞췄다 그러면서 곧바로 좌천되고 대구 고검의 검사로 발령나고 사실상 일선에서 모든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에서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박근혜 정부는 왜 이런 그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이렇게 철저하게 그 탄압을 할 수밖에 없었냐?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검찰에 의해서 밝혀지는 순간 박근혜 정부 자체가 불법 정부고 박근혜 정부 자체가 정통성이 없는 정부가 되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는 윤석열과 최동욱 검찰총장 그리고 그 당시에 박형준 검사까지 쳐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에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강한 압박과 서름을 받았던 그 윤석열 팀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이라는 화려하게 부활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그래갖고 이 사건을 여러분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재수사를 윤석열 검사 팀에서 할 때 정말 속도전. 정말 속도전. 차근차근. 왜? 과거에 어떤 식으로 했던 걸 다 밝히고 누구보다도 이명박이의 원세훈이의 불법 대선 개입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이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의 한 수가 내가 그 당시에 얘기했잖아.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장은 정말 검찰에서도 사회의 정의를 외치고 법의 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한 사람들은 정말로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된다라는 어떤 우리 검찰 사법 정의의 어떤 검찰의 어떤 개혁의 앞장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늘 정권에 아부 떨던 새끼들이 출세하는 사회가 아닌 바른말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빛을 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 가장 이명박근혜 정권을 한 몸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정부의 탄생은 이명박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윤석열 검사의 어떤 서울중앙지검장 발탕은 애시당초 MB가 가장
타겟이 되지 않으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세훈은 4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명박이를 모든 국민들이 예의주시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사법부의 판결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법부의 오늘 판결도 여러분들 형량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자세히 사법부의 판결을 들어보면 내용이 굉장히 법원에서 원세훈의 재판을 굉장히 호되게 질책하는 게 있어요. 뭐냐?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 염원 강조한 재판부, 국정원 새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국민의 신뢰 회복도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중요한 이유였고요.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며 국민들은 국정원이 국가 안전보장 업무에만 헌신해 주길 염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이 새로 거듭나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 한마디로 국정원이 이번에 재판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국론 분열을 일으켰던 당사자고 편가르기가 아닌 주춧돌이 되기 바란다. 이게 여러분들 국정원이 정말 못된 짓이 많아요. 대선 개입을 한 것도 정말 국기 문란에 준엄한 굉장히 심각한 범죄지만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국민 분열을 가장 뭐 종북 좌파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 분열에 가장 앞장섰던 게 국정원이었다라는 얘기를 재판부에서 심각하게 짚어줬다라는 얘기고요. 우리 크레요마님, 예, 우리 팬가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원세훈 국정원장을 여러분들 꾸짖었냐? 국정원장으로서 오히려 부당한 관행을 타파했어야 함에도 재임 중 관련 조직을 확대 증편하고 강화했다. 댓글 부대. 3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공직자로서 납득하기 어렵고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라는 국정원의 원훈을 무색하게 했다고 꾸짖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재판부가 무슨 얘기를 했냐. 재판부는 이전 차장과 민전 차장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세훈 원장이 있었고 밑에 이전 차장과 민전 차장을 향해서도 부당한 지시를 무조건 이행하기보다 30년 이상 공직에 복무한 경험을 살려 이 사건 범행을 막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고 피고인들 역시 자신의 역할을 못했다고 하면서 재판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 법원에서 국정원 댓글 부대는 선거운동이 맞다라고 어떤 법원에서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공직선거법도 위반도 인정이 된다. 법리 판단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강조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뭐냐?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인정하면서 일반인, 특히 선거권자의 관점에서 구체적 상황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특정 정치인 및 정당을 향한 사이버팀의 활동이 제3자의 선거권자에게 선거운동으로 뚜렷이 드러났다고 지적을 했고요. 오늘의 유머 등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국정원 직원 계정으로 의심되는 일부 계정을 신고한 사례로 근거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검찰 국정원 외곽단체 동원 혐의 수사 중 여러분 아까도 우리 윈니님이 말씀하셨지만 원세훈은 이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세훈의 재판은 이게 끝이 아니라 원세훈의 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 원세훈이가 4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명박 잡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원세훈의 재판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원세훈이가 그러면 추가 기소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제목으로 원세훈이가 추가 기소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제목으로 그 추가 기소가 남아 있는지 한번 따져 봅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국정원법 위반. 그렇죠? 오랜만에 생방이네요. 내가? 나 방송 맨날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오셔놓고 나보러 오랜만에 생방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저 요즘 8월달 강행군이에요. 강행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국정원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러분들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원세훈이가 이 선고와 별도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걸 수사하고 있죠? 국정원의 여론 조작을 재수사를 지금 윤석열 검찰총 검찰총장이랬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하고 있는데 서른 죄목은 추가 기소가 어떤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 원장이 사이버 외곽팀 외곽팀으로 아까 지금 얼마 전에 윤석열 지검장이 그 30개 그 외곽팀 민간인 그 지부장들을 전부 압수수색하고 했죠.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던 것을 지금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원세훈 국정원장은 30개 팀 3,500개의 아이디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고 댓글 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거야. 국정원의 특수활동이 뭐야? 우리 국민의 세금 갖고 우리의 국민의 세금 갖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외곽 조직을 운영한 게 그럼 어떤 그 죄가 형립할 수 있냐? 공권력의 오남용. 그치? 공권력의 오남용이나 한마디로 나라 세금 갖고 오남용 그러니까 잘못 쓰였으니까 횡령 배임죄. 공권력의 오남용, 횡령 배임죄. 이 세 가지. 예. 횡령과 배임, 그다음에 공권력의 오남용. 그래서 원세훈의 오늘의 어떤 그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을 4년이 받았지만 결국 원세훈은 횡령과 배임행위 그리고 그 뭐라 그랬죠 제가 직권남용죄 세 가지 직권남용죄 그리고 배임과 그 횡령 추가 기소가 예상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원세훈의 재판을 가장 예의주시했던 사람은 여러분들 누굴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누굴까? 원세훈의 재판을 가장 예의주시했던 사람은 쥐새끼겠죠. 예, 쥐새끼 여러분들 모든 국민들과 많은 뭐야 아나콘다다님이 초콜릿 천 개나 줬네. 어유 고맙습니다. 이따가 시청자들이 잘 나눠줄게요. 여러분들 오늘 아나콘다다님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큐피 오늘 팬가입 하시는 분들 큐피 다 나눠드릴게요. 예. 결국은 MB가 여러분들 침묵하고 있어요. 원세훈 국정원장의 어떤 이런 판결을 놓고 MB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뭐죠?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의 판결은 사필귀정이 아닌가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결국 원세훈이가 유죄받았다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거를 좀 더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겠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세훈이 밑에서 댓글 부대 활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검찰에 불려가고 있어. 근데 사법부에서 그 대가리 우두머리를 대가리를 실형을 때렸다는 것은 그 밑에 원세훈이가 시켜서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쫄 거 아니야. 야 원세훈이 우리보다 힘세고 파워센 원세훈이도 구속되는데 야 우리 똑바로 얘기하겠다.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광범위한 대선에 개입하고 불법선거를 저질렀을 거예요. 더 많은 여러분들 제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한마디로 전직 댓글 요원들은 다 멘붕이에요. 지금 검찰은 민간인 댓글 작업을 했던 사람들까지 목을 조이고 있고 이 칼날은 원세훈을 넘어서 윤석열의 칼날은 MB의 모가지 턱밑까지 가 있고 결국 대통령도 구속시킬 수 있는 윤석열과 이 정권의 어떤 강력한 의지면 그 사실 돈 몇 푼 받고 했던 사람들이 위증을 하면서 굳이 버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원세훈의 유죄 판결에 입 다물고 있는 자들이 가장 주적이다.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원세훈의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 댓글 부대도 지금 청와대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검찰과 당연히 국방부의 어떤 송영무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게임도 정말 여러분들 심각하게 더욱더 웃긴 건 뭐냐 원세훈이는 이명박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는 스스로가 자백을 하진 않아요. 그쵸?
원세훈이는 아직도 자기가 자기 선에서 자기가 희생양으로 뭐 나중에 신경이 변화가 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군 댓글 부대는 매일 MB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군과 국정원을 통해서 지금 MB가 결국은 그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군 사이버 사령부 503 심리전단의 보고를 받았다는 이 보도를 막았던 게 누구다? KBS야. 그치. 그게, 이게, 그때 이 방송의 보도를 막았던 게 KBS야. 여러분들. 그래서 KBS가 더욱더 비난받는 거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래요. 원세훈이 이 판결을 보면서 하는 짓거리, 한 짓에 비하면 참 가벼운 형량으로 우리가 보이죠. 그러나, 결국은 원세훈이를 대선 개입을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것은 그 다음 수사는 자연스럽게 이명박이가 타켓이 될 것이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몸통은 이명박이에요. 그쵸? 몸통은 이명박이고, 정말 원세훈이의 이런 재판은, 윤석열의, 누구보다도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전문가인 윤석열 지검장은, 올해 안에 이명박이 구속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이명박이, 왜 그러면 문재인 정권 힘이 가장 셀 때 적폐청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또 선거 시즌에 이명박이를 구속시키면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이명박이를 척결하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국민의당 여러분들 금방 뭐 권은희 씨 예,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권은희가 국정원의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다. 저는 권은희 씨에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적어도 국정원 댓글 사건, 즉 대선 개입 사건에서 진실을 얘기했던 권은희에게 감동을 받아갖고 많은 국민들은 권은희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죠. 본인이 현재 왜 국회의원이 돼 있는지는 진실을 얘기했고 그런 정의감에 불탄 권은희를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줘서 벌써 여러분들 권은희가 벌써 2선 의원이에요. 그 당시에 2014년 재보궐선거에 당선되고 권은희 벌써 2선 의원이에요. 그 광주에 이번에 국민의당으로 나가갖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떤 딴 건 몰라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있어서 명백하게 반기를 들었던 권은희가 이제는 국정원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도 않고 본인이 왜 그 자리에 국회의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가장 이런 여러분들 원세훈의 어떤 그 이런 구속은 어떻게 보면 김용판이라는 김용판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저질렀던 어떤 위증 뭐 이런 것들이 김용판은 선서도 안 했던 인간이에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김용판은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우리가 그때 청문회를 할 땐가 인사 그 국정조사를 할 땐가 걔는 정말 철판을 깔았는지 선서도 안 하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 국회에 출석했던 인간인데 김용판이는 결국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새누리당 경선에서 지는 바람에 현재 가장 떨고 있을 것은 김용판과 다음은 김용판과 MB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김용판을 꼭 잡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2012년 아직도 기억나는 게 12월 16일 대선을 3일 앞뒀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느닷없이 그 당시에 그 서울경찰청장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하고 저는 적어도 권은희는 그 당시에 권은희의 어떤 증언을 보면 김용판에게 전화를 받았고 그게 압력으로 느꼈다라고 그런 발언을 했던 권은희가 이제 와서 국정원의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권은희도 스스로가 이제는 적폐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핵심을 좀 정리해드리면요. 원세훈의 판결, 국민 여러분들의 법감정에 의하면 4년이라는 형이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에 차지 않고 굉장한 그 형량이 가볍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오늘 판결은 역사적인 판결로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법원에서 대선 개입을 인정했다. 그치. 법원에서 그동안에 늘 그들이 부정해왔던 국정원이 어떤 국가의 어떤 이 공권력이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해줬다라는 역사적인 의미고, 그러면 국정원장이 저렇게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국정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그 국정원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도 유일하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원세훈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 원세훈의 판결로 결국은 검찰은 더 수사가 속도를 내서 이명박이가 결국은 타켓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명박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오늘 판결은 법정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인정한, 확인한 역사적인 판결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시작할게요. 박성진 중기청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무리 이니 마음대로 해, 그치? 뭐 이런 거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8월 15일 그 건국절의 논란을 종식시키는 8.15 경축사에서 1919년, 2019년이 임시정부 탄생 100년이다, 100주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 박성진이라는 사람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더라고요. 1900, 이가 어떤 그 세미나나 그 학술회 이런 데서, 그리고 본인이 썼던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라고 하면서 독재를 미화했던, 하면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을 진정한 신분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치켜세운 뉴라이트의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에요. 뉴라이트의 연구 보고서를 이 사람이 직접 작성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뉴라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강연회나 이런데, 우리나라의 뉴라이트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이영훈 서울대학교 교수를 초청을 했고,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딴 거는 다 용납을 해도 이런 역사 인식의 부재인 사람이 장관들, 한마디로 국정이라는 건 철학과 사상이 어떤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적어도 이런 그 친일 사관의 뉴라이트의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임명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뉴라이트는 어떤 사관을 갖고 있냐, 여러분들. 그박 후보자가 강의한 형태로 된 보고서 제2장에 이런 말이 나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자유민주주의 나라 건설에 대한 열망으로 평가하면서 김구와 비교를 하면서 분단반대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적었다는 것은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국부로 칭송하는 그런 글들을 썼고, 상대적으로 김구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승만을 건국의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를 산업화 대통령으로 이룬 철저한 새누리당과 뉴라이트의 사관을 얘기하는 거고, 정말 이거는 용서가 안 되죠. 그리고 이 박성진 후보자는 이승만은 독재를 미화하고 조봉암 제거 사건을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조봉암 1959년 7월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했던, 정말로 나중에 이그 과거사 진실위원회에서도 이 사법 살인 어떤 논란으로 제기됐던 문제를, 이런 아직도 역사 인식의 그 부재고, 저는 이 박성진이라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어떤 지금 제가 좀 알아봤더니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이제 비판의 도마에 오를 거예요. 청와대에는 인사수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조현옥 인사수석, 아니 인사수석은 조현옥, 그다음에
민정수석이 바로 조국이기 때문에 이 불똥은 청와대 인사라인인 조현옥과 조국 민정수석의 틸 것으로 보이고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박성진 세미나에 뉴라이트 이영훈을 초청했던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에 여러분들 그 청와대가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굉장히 당혹해하면서 굉장히 어떤 이 역딴 것도 아닌 역사인식 이 사관의 문제가 창조과학회 논란과 관련해서 일단 청와대의 입장은 본인이 청문회에 나가서 해명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 그 괜히 이 박성진 문제를 오래 끌다가는 민주 세력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빌미가 돼서 지지율이 엄청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을 철회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정의당에서의 논평을 보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정의당이 반대함은 다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과 못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의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의당에서 적폐로 단정을 했죠. 적폐 박성진 한마디로 제가 봐도 인사청문회에 오를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그 희한한 게 있어요.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다 그렇게 비판하던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동반 침묵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이 저는 가장 결정적이라고 봐요. 여태까지 굉장히 좋은 후보들을 수많은 후보들을 자유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떼쓰면서 정말 못하게 바른정당과 자유당이 그렇게 욕을 했는데 이 박성진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침묵을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특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이가 결국 박성진이라는 후보자가 굉장히 잘못된 후보자라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이번은 누가 뭐래도 빼도 먹다 못하는 인사의 참사다.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적폐 청산이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폐를 새로 신설되는 그것도 딴 게 아닌 신설되는 신임 장관에 내정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와 어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촛불 국민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당당 지명을 철회하라고 여러분들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버림받는 박근혜라는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그 유석춘 혁신위원장이나 홍준표가 홍준표의 태도 변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대선 전까지만 해도 지금 박근혜를 출당시키자는 것은 박근혜에 의해서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가던 자들이 박근혜 등에 비수를 꼽는 것이다 라는 친박을 포용하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결국 어떤 당권을 잡은 후에 홍준표가 또다시 유석춘이라는 당권 강화를 위하고 어떤 그런 명분으로 박근혜 출당을 언제 거론하기 시작하면 8월 16일 날 거론해요. 8월 16일 날 홍준표가 갑자기 박근혜 출당에 관해서 얘기를 처음 꺼내고 그 이후에 그 이야기가 계속 정치권의 화두가 되면서 진행이 됐거든요. 결국은 지금 홍준표가 생각하는 것은 추석 밥상 위에 박근혜 출당이라는 것을 올림으로써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함께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우리가 포석으로 보는 게 맞는데 생각보다 친박의 어떤 저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문미옥이 뭘 뉴라이트야.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추석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을 권유하는, 응? 탈당을 권유하는 여러분들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박근혜 출당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이 여러분들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박근혜는 어떠냐? 당장은 박근혜는 여러분들 박근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현재 친박이라는 가장 그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친박계가 어떻게 보면 친박계의 대모는 박근혜죠. 이런 박근혜가 노골적인 홍준표와 유석준, 혁준 위원장의 어떤 그 출당, 그 자진 탈당에 대해서 일단은 거부할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정치 분석을 해드리면 이런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박근혜는 거부를 할 거예요. 왜 거부를 하냐면 박근혜가 세기의 어떤 재판을 앞두고 있고 박근혜는 10월 추석 이후에 박근혜의 1심 선고가 날 예정인데 자기가 그래도 친박 정당을 갖고 있으면서 정당에 소속돼 있으면서 아무래도 그 정당을 기반으로 대신 싸워주는 역할,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출당을 요구하는 것은 일단은 박근혜 입장에서는 1심 선거 공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당을 권유를 거부를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전에 박근혜는 추석 전에는 추석 전에 이렇게 당의 어떤 당론이 모아지고 박근혜 출당행이 공론화된다 그러면 박근혜도 올해는 못 버틸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당 혁신위가 지금 친박 청산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그 박근혜가 출당을 하려 그러면 일단 윤리위원회를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유한국당이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갖고 박근혜를 징계하는 거겠죠. 박근혜를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박근혜 징계를 하는데 징계 절차 중에서는 출당을 권고를 하죠. 출당을 권고를 하는데 그 10일이라는 시간을 줘요. 출당을 박근혜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출당 조치라는 중징계를 내려요. 근데 만약에 박근혜가 10일 안에 출당을 안 하면 자동 제명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박근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야. 그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회에서 만약에 출당의 징계가 내려지면 박근혜는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1심 선고 공판 전에 스스로가 안 그러면 쫓겨나는 형태보다는 스스로가 10일 안에 정리를 당적을 정리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봅시다. 뭘 두 가지를 봐야 되냐면 왜 그러면 친박의 입장에서는 친박도 저항이 만만치 않았어요. 처음엔 친박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친박이 박근혜 출당에 대해서 사실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뭐라고 판단을 해야 되냐면 친박의 입장에서는 이재용의 판결이 결정적이었어요. 이재용의 판결을 보니까 이재용의 그 판결문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형량은 낮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세히 보면 박근혜에게 중형을 때리고 이재용에게 어떤 감형을 해주기 위한 판결로도 보여요. 이재용은 몰랐다. 오히려 박근혜가 더욱더 압력을 행사했다. 중요한 것보다 이재용 재판의 핵심은 뭐냐면 뇌물죄가 성립됐다는 거야. 이재용은 비록 5년을 선고를 받았지만 이재용 재판의 핵심을 내려보면 뇌물죄라는 게 선고가 됐어요. 성립이 됐다는 거야. 뇌물죄가 성립됐다는 것은 당연히 박근혜 재판에 이재용과 엮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박근혜도 뇌물죄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박근혜는 최하 15년에서 20년의 선고가 떨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재용의 판결을 보고 나서 결국은 그런 친박의 주장대로 1심 판결을 보고 박근혜를 출당할 때는 이미 얘네들은 박근혜 지우기의 타이밍을 놓친다고 스스로들이 생각했겠죠. 뻔히 이재용 판결을 보니까 박근혜는 중형을 면치 못할 거라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친홍파들과 어떤 그 유석진 혁신위원장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박근혜에 의해서 정치에 입문한 인간들도 많고 박근혜에 의해서 다선의 국회의원직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결국 박근혜를 추석에 제물로 바치면서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를 추석 전날
국민들의 그 밥상머리에 이슈화를 시킴으로써 자유한국당이 보수 혁신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런 박근혜 출당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라는 정치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박근혜 출당의 홍준표가 노리고 있는 세 가지 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거를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박근혜 출당에 열을 올리고 있냐? 우리가 이거를 심층 분석을 해보면 첫째, 박근혜 출당 문제를 처음에 제기하기 시작한 게 8월 16일이라고 아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 그 언제 그랬냐? 홍준표가 뭐 전국 토크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서 어떤 그 당시에 방청객이 박근혜 출당을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가 새로운 보수를 우리가 그 만들기 위해서라도 박근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민들 대구 시민이 홍준표에게 박근혜 출당을 막아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정치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아니면 무책임한 것이다. 그래서 출당의 어떤 의사를 시사를 했었고, 그러면 그 홍준표가 친박계에 반발을 무릅쓰고 박근혜를 저렇게 내보내려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선 전까지만 해도 홍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대선이 끝나고 결국은 홍준표가 180도 달라진 까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봐야 된다. 우선 가장 첫 번째, 보수 재건이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박근혜 씨가 이제는 정치적으로 유산이 없다는 거야. 옛날에는 박근혜 친박이라는 사진을 너도나도 TK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이 당선을 위해서 너도나도 박근혜와 찍었던 사진들을 국회 자기네 그 선거 사무실에 걸어놓고 그 현수막에 찍었던 사진을 걸어놓으라고 그 지랄을 떨더니 이제는 그만큼 박근혜는 정치적으로 이용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박근혜가 효용가치가 떨어진 게르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면서 오히려 박근혜가 있음으로써 자유한국당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수구세력이고 보수가 괴멸한다라는 이런 위기감에서 결국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박 대통령 박근혜 씨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결국은 당의 재건과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도 박근혜와는 결별을 해야 된다는 어떤 홍준표의 판단이 있었다고 보면 되고, 결론은 뭐야? 박근혜를 옹호해줘봐야 이득이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박근혜를 내친다고 하는 게 가장 선명한 표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첫 번째는 박근혜를 끌고 안고 있어봐야 이익이 없다. 두 번째,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연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내년 지방선거 반드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합당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김문성과 정진석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걸 보니까 바른정당과 그 자유한국당은 합당, 그리고 국민의당과는 연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3당 야합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바른정당과의 합당의 문제는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보수가 분열돼서 선거를 치를 경우엔 필패라는 그 위기감에, 그럼 바른정당이 탈당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친박 청산이었거든요. 이런 친박 팔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바른정당이 박근혜와는 같이 할 수 없다, 친박과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탈당을 했었기 때문에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친박 청산을 스스로들 징계위원회를 위해서 친박들을 정리하면 결국은 바른정당이 탈당했던 명분이 사라지니까 결국은 보수 통합론에 더욱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고, 세 번째, 저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홍준표가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굉장히 적어요. 그게 뭐냐?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는 개파가 없죠. 홍준표가 사실 국회의원직을 떠나 있으면서 홍준표가 했던 일 뭐야?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사실상 여의도 정치와 멀어지면서 지금 당 안에서 자기 세력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개파가 없는 홍준표 입장에서는 당내 입지와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실상 이 박근혜 출당과 친박 정리가
결국은 당내 혁신을 어떤 밑그름을 완성을 하고 나아가 어떤 친박을 청산하고 박근혜를 출당시킴으로써 다시 바른정당과 합당을 해갖고 통합을 이끌어낼 경우에는 홍준표가 당내 위상이 급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보수 통합의 공로로서 홍준표의 정치적 영향력이 자유한국당에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것이라는 정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씨의 출당과 어떤 친박 핵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은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보수의 재건이라는 이름하에 결국은 홍준표는 보수 통합을 완성시킬 경우에는 특별한 개파가 없고 정치 세력이 없는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금의 현재의 홍준표 당대표의 위치보다 보수 통합을 완성시킨 홍준표 더 나아가 친박을 청산을 하고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어떤 새로운 보수를 재결합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홍준표가 노리는 것은 이 첫째가 뭐다? 박근혜는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 바른정당과의 연대, 더 나아가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제3당 통합을 위해서, 연대를 위해서라도 박근혜를 내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홍준표가 정치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보수 통합을 통해서 당내 기반을 확립하고 자기 영향력을 확장함으로써 지금의 홍준표의 위치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정치를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그 저번 주 우리 재은님 고맙습니다. 저번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를 했던 게 열린 토론 미래, 예, 열린 토론 미래 이게 오늘 정식으로 출범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저번 주인가 언제 얘기했죠? 김무성과 정진석이가 무슨 정치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들이라고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정진석의 움직임이 그리고 제가 바른정당의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유승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자유한국당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바른정당의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김무성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국 이 열린 토론 미래가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하면 여러분들 정진석의 여러분들 정치적인 야망도 나중에 내가 한번 소개시켜 줄 건데 이 정진석이라는 정치인도 사실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김종필에 이어 어떤 충남 정치인의 보수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정치에서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진석이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김종필의 은퇴와 함께 충청도의 어떤 보수 정치가 사라졌는데 자기가 그런 충청도를 이은 대표적인 정치인이 되고 싶어하는 게 정진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진석이가 움직임으로써 충청도의 어떤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정진석과 김무성이 만난다는 것은 제가 그래갖고 그 정진석이가 잘하면 충청도의 제2의 자민연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정치 분석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정진석과 김무성의 만남은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또 다른 지분을 갖고 있는 정진석 그리고 친박을 제외한 홍준표 친이계를 중심으로 하는 또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의원들 초재선 의원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정진석과 김무성의 회동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그 홍준표는 차근차근 당연히 뭐라고 했겠어 이명박이가 홍준표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이 일이 왜 갑자기 홍준표가 태도가 180도 바뀌었냐 갑자기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이명박이를 만났죠 다들 기억하지 희한하게 홍준표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이명박이를 찾아갔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사실상 이명박이가 불렀고 갑자기 홍준표가 박근혜를 출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가 갑자기 유석진이라는 어떤 혁신위원장을 영입하면서 친박청산과 박근혜 출당 모든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을 향하고 있고 어떤 김무성이나 이런 친이계 인간들 김무성 그리고 정진석 그리고 홍준표 이런
모든 이명박이의 방패 노릇을 할 사람, 그 점점 목에 칼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명박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그 쪼개진 야당의 힘으로는 이명박이를 보호해줄 수 없다라는 판단에 결국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모든 배후에서 이명박이가 거대 3당 야합을 통해서 반 문재인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니나 다를까 김무성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수의 통합 논의 그리고 통합 논의가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의주시할 게 뭐냐면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지금 참석을 했냐면 봤더니 막 그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이정현, 그치? 오늘 이정현이도 왔고 하태경이도 왔고 지금 여러분들 이게 난 몇 명 없을 줄 알았는데 별의별 의원들이 다 왔더라고. 여기서 오늘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정현도 왔었고 이정현 왜 왔을까요? 늘 그 자유한국당과 합당은 반대라고 입으로 떠들었던 하태경이가 왔다는 게 더 웃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결국은 그들은 여기서 불러드릴게요. 이날 토론회 오늘 이뤘었던 그 토론회에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 한국당 정갑인 의원 등이 공동 주최자로 나섰는데 또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복당파 김성태, 김학용, 이군현, 홍일표 의원을 비롯해 이주영, 강석호, 이채익 등 자유한국당 의원 20여 명이 자리를 했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정현 의원도 토론회장을 찾아 눈길을 모았고 바른정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 하태경 정운천 최고위원 그리고 김세연 정책위원장, 이종구 의원 등 바른정당에서도 1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연구 모임이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비문 정책 연대 또는 양당 통합 논의의 고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나 할게요. 지금 제가 약속을 하나 할게요. 어떤 걸 약속을 할 거냐면 이게 제목이 열린 토론 미래야. 이 열린 토론 미래인데 매주 화요일 아침 7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해요. 매주 화요일 오전 7시에 7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한번 가서 생중계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들이 무슨 세미나를 하나. 내가 제목을 봐갖고 내가 이거 그 김무성 의원실이나 여기저기 전화해갖고 오늘은 그러니까 주제별로 쫙 나올 거 있잖아. 주제별로 쫙 나오고 어떤 토론회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녹화를 떠오고 어떤 토론을 이것들이 하는지 제가 가서 찍어 오겠습니다. 예. 매주 화요일이니까 제가 일정표를 한번 받아올게요. 예. 작당 모임 생중계. 예, 작당. 근데 나 김무성이가 나 옛날에 나보러 그만 좀 해라! 나한테 그랬었거든. 여러분들 기억하지, 옛날에? 유승민, 그거 기억해요? 옛날에 박근혜가 유승민 원내대표 내칠 때 내가 국회에서 김무성 막 따라다니면서 김무성 의원님! 유승민 의원이 오늘 원내대표에서 어떻게 보면 축출됐는데 다음은 김무성 대표님 차례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만 좀 해라! 라고 네! 그리고 도망갔잖아. 도망갔잖아 나. 졸라 무서워! 씨. 예. 그만 좀 해라! 라고 졸라 무서워. 막 의원회관까지 막 따라. 여러분들 그때 본 거 그 기억나요? 제가 그때 막 의원회관까지 따라갔다 마이크 산 날, 무선 마이크 산 날, 김무성 의원님 막 그런 도망갔잖아 나. 그러면 마지막 여러분들 그 정치 분석 하나만 해줄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 3당 통합의 몸값이 제일 높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잘 생각해봐요. 3당 통합의 몸값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12시 넘었네? 추천들 한 번씩만 해주세요. 국민의당. 여러분들,
3당 통합의 몸값이 제일 높은 정당은 바른정당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3당 통합의 몸값이 제일 높은, 정당이 바른정당이냐면,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에서도 원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 원하는 공통분모야. 그치? 그렇잖아. 안철수도 바른정당과는 연대를 한다 그래. 자유한국당도 바른정당과는 연대를 한다 그래. 근데 어때?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다이렉트로 이 바른정당이라는 정당을 거치지를 않으면, 생각해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을 거치지 않고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한다 그러면 적폐연대야. 근데 바른정당이라는 어떤 합리적인 보수의 이미지로 위장한 이 바른정당이 가운데 낌으로써 두 정당을 연결고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면 여기저기서 하태경이의 발언을 보면 하태경이의 발언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하태경이가 늘 종북 좌파 떠들던 인간이 요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의 수록에 앞장서겠다는 얘기를 해. 이게 무슨 말이야. 하태경이가 늘 종북 좌파 하면서 지랄했던 놈이 5.18 정신 헌법 전문의 수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과거사를 통해 5.18 과거사를 사과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당을 껴안기에,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이 연대를, 사실상 생각해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대를 한 다음에 이 순서를 알려줄게. 통합의 순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나한테 귀신이라고 얘기하지 마. 통합의 순서를 가르쳐줄게. 절대 통합은 바른정당과 자유당이 먼저 통합을 할 수가 없어. 뒤에 박정희 사진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쌍놈의 새끼야, 내가 박정희야. 여러분들 잘 봐요. 절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먼저 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국민의당이 통합 논의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대나 통합을 먼저 하고, 그러면 바른정당이 끼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와 자유한국당이 친박을 청산하고 박근혜를 출당시킨 다음에 3당이 통합하는 순서로 갈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맞죠. 그치? 그렇다고 바른정당을 빼고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3당 통합에 김무성과 바른정당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수 야당이라고 생각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바른정당이 필요하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하자 그러면 그럴 바에 왜 나왔어? 라는 소리를 듣잖아. 그치? 잘 생각해봐. 바른정당은 왜 저렇게 국민의당을 끌어안으려 그러냐.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을 제껴놓고 다시 새누리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통하면 그러면 니들 왜 탈당했냐라는, 그렇잖아, 명분이 없잖아. 그래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 그 다음에 통합이 일어나던, 그 다음에 친박을 출당시키고, 그 다음에 친박을 인적을 청산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3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필히, 이건 100%예요 필히 공조할 것이다. 그쵸? 여러분들 제 분석을 수긍하시죠? 바른정당의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계속. 왜? 양극단의 세력이잖아 사실. 그 양극단의 세력이라는 게 국민의당 의원들이 양극단이 아니라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이 양극단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다이렉트로 바른정당이 없이는 절대 이 수구 적폐 3당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르면 바른정당의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순서는 어쩌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정책 연대를 시작해갖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이 논의가 있을 때 막바지에 자유한국당과 통해서 보수 정당 이름도 지어줄게. 뻔해.
중도 보수 대연합. 내년 기호 2번 중도 보수 대연합. 그러고 나올 거야. 맞지? 중도 보수 대연합으로 결국은 막방까지 연대냐 아니냐 저울질하다가 내년 1월 정도 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금 9월 국회부터 정책 연대는 시작할 것이고 이제 어떤 내년 선거 연대나 통합 문제는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친박 청산을 그동안 하고 박근혜 출당을 하고 인적 청산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정진석 그리고 어떤 친박이 아닌 비박 중심으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가 자연스럽게 통합이 돼서 내년 선거는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제3자 대결이 될 것이다. 딱이지. 네. 그렇게 정치 분석을 여러분들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를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북한이 어떤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준하는 사거리가 거의 한 3,000km 가까이 육박하는 미사일을 일본 영공을 통과해서 쏜 다음에 연일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안보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이렇게 코리아 패싱 만든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정권 뿐이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저는 이 코리아 패싱의 근본적인 원인은 친미 친일 사대주의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런 코리아 패싱의 문제는 한민족 두 국가를 형성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잖아. 한민족 두 국가의 이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늘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미국 점령자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면서 늘 미국의 어떤 의사가 우리 한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로 반영되는 한마디로 친미 4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여태까지 목소리가 죽어들 수밖에 없었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이유는 친미 4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미국말이 곧 법이었어요. 미국이 곧 법이었고 미국말에 의해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바꾸는 이런 친미 4대주의자들을 위해서 자들에 의해서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정말 어떤 이 한반도의 어떤 긴장의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 수구 정권들에 의해서 이 정말 이 친미 4대주의가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자주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정말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그래요. 결국은 이렇게 나라의 목소리마저도 미국에게 말빨도 맥히지도 않는 이런 국방을 만들어 놓고 정부를 만들어 놨던 원흉들이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에게 코리아 패싱으로 어떤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여러분들 그러면 코리아 패싱 이거 사실 여러분들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에요. 옛날에 재팬 패싱이라는 한때 일본의 경제가 침체되는 시기에 재팬 패싱이라는 말이 이제는 코리아 패싱으로 이어지는 건데 내가 여러분들 가장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왜 한반도의 문제에 일본이 저렇게 지랄을 하냐고. 아 그래? 왜 한반도의 문제에 미국은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군은 주한미군에 참전을 했고 어떤 그 한반도 문제에 개입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일본 새끼들 지네가 뭔데 저렇게 한반도 문제에 지네가 사사건건 지네가 무슨 그 감나라 배나라고 그 지랄을 하냐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코리아 패싱을 겪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딴 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 수구 정권이 해방 이후에 우리가 70년 동안 이 정권을 잡으면서
물론 민주정부 10년이 중간에 껴 있었지만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경제력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면서 결국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의지를 안 하면 나라가 지탱될 수 없는 그런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이런 보이지 않는 그 사대주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고 사실 이 코리아 패싱의 모든 원인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 힘이 있는 나라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말을 무시할 수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말을 무시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현상만 봐도 정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코리아 패싱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욕하는 건 얼토당토않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왜 일본이 이렇게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들이 자신이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난리법석을 단지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 그래갖고 난리법석을 펴? 어? 당연히 북태평양에다가 쏘았고 여태까지 지네가 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을 가장 핍박하고 우리 민족을 대량 학살했던 새끼들이 이제 와서 대한민국의 우방이다? 진짜 욕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이 왜 저렇게 일본과 미국이 왜 저렇게 북한의 미사일에 여러분들 저렇게 난리를 피냐 북한이 미사일을 자꾸 쏘아야 되는데 한반도에서 별 반응이 없는 거야 얘네들은 북한이 막 미사일을 쏘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난리가 나고 미군을 막 찾고 일본과 3국 뭐 방위조약을 맺어야 되는 이럴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전혀 우리 대한민국에서 동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계속 전쟁 위기를 높여서 국민들이 계속 동요하도록 계속 이 지랄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해요? 근데 북한의 핵미사일은 여러분들 내가 가만 안 봤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북한의 어떤 미사일 실험은 이제 대한민국 북한이 미사일 실험했다 그러고 사재기하는 국민들도 없고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제 시도 별로 막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요 외국도 그래. 전 세계가 북한이 뭐 미사일 쏜다 그래갖고 지네끼리 몇 개국 모여갖고 유엔에서 여러분들 결의안을 만들어갖고 지랄하는데 딴 데 같으면 북한이 뭐 미사일 실험하고 그러면 뭐 뉴욕 증시도 흔들리고 그 주식시장이 막 흔들리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 국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미국과 일본의 어떤 이런 그 뭐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독일 왜 우리나라만 계속 우리나라만 이렇게 너무 그 태평성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여러분들 별로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의 뭐 다우지수 뭐 상하이지수 뭐 이런 것도 아무 별로 그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아무리 북한이 남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벌써 9번의 핵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동요하지 않고 더욱더 중요한 건 전 세계가 동요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굉장히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지. 그래서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높임으로써 그들이 정말 하고 싶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일본은 군사 대국화에 한 발짝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미국을 앞세워서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그러면 가장 두려워하겠죠.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최전방이 대한민국이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철수하라 그러면 일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일본과 미국이 그냥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긴장을 더욱더 고조시키는 면도 없지 않아 있나. 미국은 해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북한과 대화를 해주지 않죠. 물밑에서 여러분들 그 1994년에 있었던 그 미국의 군사 어떤 타격의 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도 사실 그 겉으로는 미국의 뭐 군사 타격이 임박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왔지만
물밑으로는 여러분들 북한과 대화를 꾸준히 이어갖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과 미국의 대화의 채널은 열려 있어요. 이런 모든 대한민국이 북한과 미국의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에서 한민족 두 국가 체제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말빨이 먹히지도 않고 이렇게 코리아 패싱의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상 그 원흉은 이 수구 세력들이 4대주의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갑자기 그 피곤해져서 눈을 못 뜰 것 같아. 미안해요. 우리 윈윈님 고맙습니다.